역사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모두가 굉장한 이력들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될성숲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어렸을 적 뛰어난 인물들이 흔치 않습니다. 기껏해야 다윗이나 디모데 정도인데, 다윗도 특출한 믿음은 가졌지만 그의 집안 내력은 그렇게 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기록은 되었지만 어릴 적의 이야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인간이 영웅시 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물들을 택하여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 수 있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에서 사람 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원 한 사람 채용하려고 해도 스펙을 보고 이모 저모 따져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모세의 일생을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찍부터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면 민족적 자존심, 사회성 이런 거 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일사불란하게 광야길을 행진하며 또 수많은 강한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지도자 모세의 절대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려 80년간을 준비시키십니다. 40년간 왕궁 생활을 통하여 왕궁의 국가의 법과 정치와 경제와 또한 위엄과 행정 모든 것을 왕의 옆에서 왕자로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가며 군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강가에 갈대 상자에 버려져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이집트의 공주 하셉슈트 공주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였습니다. 40년의 왕궁 생활을 통하여 모세가 또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다시 꺾으시려고 광야로 보내어 목동으로 40년간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양이나 치다가
그렇게 이 골짜기에서 죽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나고 과거의 생활 다 잊혀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핑계를 댑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나는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시고 모세는 그 위엄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굳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모세인데 아론은 그저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나가서 선포하는 것뿐인데 그러다 보니 아론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아론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아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죽음을 당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이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모세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준비하셨던 그 은사가 다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부족하면 넉넉하게 만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순종하면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대한민국 등불인 장신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섭리한다, 내가 불렀다, 너희들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충성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꿈을 날마다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80년간이나 기다리시며 모세를 변명하며 도망치는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 물고기 뱃속에 쳐넣으면서까지 요나를 왜 다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택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를 장로회 신학대학에 보내신 것, 핍박받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직장의 경험을 갖게 하셨던 것, 나의 인생에 상처를 주셨던 것, 지금 내 앞에 수많은 가시들을 주신 것,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면
이 학교 경기도로 이전시키려 할 때 그때 많은 학생들이 반대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타의에 의하여 학교를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난당하는 그 소리를 함께 하겠다고 빈민 현장에, 노동 현장에 들어갔던 것, 또한 장신대에 다시 재입학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녔던 것, 그 모든 것들, 그 직장이,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목회를 위하여 준비시킨 너무나 딱 맞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인간의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나이 80에 그 인생을 다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학벌이나 재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학벌이나 가문이나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정규 신학 교육을, 학교 수업을 받지 않은 전도인들이 놀라운 붕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굶으며 전도했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며 전도한 전도인들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런 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학력과 나이와 물질, 인간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조건이 아닌 인간의 조건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조건으로 판단하다가 결국은 받을 축복 다 못 받고, 받을 영광 못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화를 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세밀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질문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야, 내 나이 몇이냐? 너 80년 동안 너 잘났다고 살았는데 그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이집트의 왕궁에서 네가 배운 것,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의 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 손 한번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여봐라. 내 손에 지팡이밖에 남지 않았느냐? 그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봐라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피한 것으로 보아 광야에서 생활을 한 뱀을 잘 아는 모세가 피한 것은 아마 맹독을 가진 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집어라. 꼬리를 잡아라. 옛날 군 시절에 훈련을 나가보면 이 뱀을 보면은요, 다들 피하는데 어떤 병사들은 어느 틈에 쫓아가서 뱀의 머리를 꽉 잡아서 딱 들어 올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잡느냐고 했더니 머리를, 목을 딱 잡아야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은 병장에게 상납을 합니다. 최고의 간식입니다.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원어에서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과감하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사나운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내가 가장 잘하는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는 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합니다. 다시 집으라 하니 집습니다. 그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실 때 여러분을 어느 자리로 보내시든지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뱀의 꼬리를 잡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의 파라오와 잘 훈련된 수많은 군대로부터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팡이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창칼이 번득이는 이집트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시지 않는데 교회가 두려워하고 신자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라, 그것을 가지고 이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내 손에 든 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조그만 소년에 들려졌던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비교할 때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다 압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에 비교할 때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대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이 큰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뜻을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담대하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 조국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달란트대로 부르신 뜻대로 각 곳에서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